저기 제주도 오시는 관광객들 그 뭐 비싼 동네 있죠? 그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 말고 그 이런 동네 와. 그 여기 지금 제주 현지인들 세 분하고 먹는데요. 다들 인정하는 집이에요. 이런 데 가야 돼. 우리 제주도 형님들 너도 날 이만큼 남겨드렸어. 와, 따마. 파도가. 그래도 눈은 다 녹았어요. 나 여기 왔었어. 여기가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가 애월 한담해변. 한담해변. 봄날 카페. 봄날 카페 유명하대요. 여기 카페가 있어요. 봄날 카페. 옛날 드라마 맨도롱 똣똣. 맨도롱 똣똣이라고 하는 뭐 촬영지래요 여기가. 유연성하고 각도라고. 우와. 예전에 이 동네도 제가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자전거만 타다 보니까 이런 걸 구석구석 관찰을 잘 못했어. 아무튼 또 옮깁니다. 제주도 오늘 날씨가 어떤가 하면요, 어떤 동네 가면 눈보라가 막 치고요, 눈이 우박이죠. 얼음 덩어리가 막 떨어져요. 또 어떤 동네 가면 바람 엄청 불고. 정말 바람이 많이 부니까 관광객들이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진 찍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 아! 낚시를 해요. 나 여기 이 자전거길 이거 갔었다. 차귀도. 다 와봤네. 근데 앞에 정면에 보이는 섬인데. 야,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은 섬이에요. 섬이 가까이 있는데. 형님은 저를 찍고 있고 난 형님 찍고 있고. 왔습니다. 야, 따봐. 오, 야, 못 가겠어. 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몸이 비틀비틀거려요. 배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유람할 수 있다. 이제 수월봉, 뭐 등대 이쪽으로 가요? 여기 세자감인데 여기가 수월봉. 뭐 지금 이런 데로 왔거든요. 근데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형, 그래도. 이런 데 왔는데. 올라가보자, 이제. 와. 웃긴다. 형, 이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 몸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어. 휘청휘청거려. 온 것 같아.
이런 바람 처음 맞아봐요. 와, 몸을 서 있지를 못해요. 그냥 바람 따라 몸이 막 흔들려. 형님 여기는 뭐 어디? 용현 구름다리. 용현 구름다리래요. 용이 지나갔다 해가지고 여기가 좀 화산 그 한라산 그 폭발할 때 화산 폭발할 때 이제 마그마가 지나간 거야. 바닷물에 지나가면서 이게 바닷물에 마그마가 식는 거야. 이 지금 바람 때문에요. 이 다리가 출렁거리고 있어요. 지금요 제주도 날씨 같다가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눈이 눈 보라요. 눈 보라. 워메. 바람찬 행남부두 예. 바람찬 용현다리 예. 무서워. 나 왜 코도공증 있다고. 와. 지금 저희는 그 제주도에 눈보라를 치며 맛집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어제 고등어회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해서 노영동에 물 만난 고기 회관인데 고등어회도 좋고 예. 제주도의 도민 맛집인데 도민 맛집 관광객도 많이 오고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다른 일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제주도에서 형님이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세요. 지금 랜더팀 여기 갔거든요. 지금 뭐가 들어왔거든요. 이거 진짜 없어서 못 먹는 거야. 형 이거 독특한데? 그 뭐야 고등어 양념장. 고등어 양념장. 어. 살바. 꽉 찼어요. 큰 놈이에요. 작은 놈이 아니라. 아, 그래서 앞접시가 이게 그렇구나. 하나 더. 제가 앞접시가 아니라 뭐 앞 그 국그릇 같은 게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와! 이게 기부 스키다시라는 거죠? 예.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는 모르겠는데 현지인 그 관광객들이나 번화가가 아니라 어떤 그 가정집 많은 골목길 이쪽에 있는 거예요. 형님 받으셔. 일행 오셨습니다. 맞아 반갑습니다. 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와서 해야지. 제 집에서 광어회. 중장비 말이 안 나. 아 죽이네 이거. 눈 신선한 거 봐. 아, 이제 갑자기 또 눈이 오네. 여기도 오는데 와 아까 막 비바라고 이거. 아까 보니까 소방, 교육반을 갔는데. 제대로는 계속 기만 먹어요. 기분 좀 더 고등어에다 다 먹나 봐요. 기분요? 간장게장이랑 조금씩 더. 간장게장, 이거 국물에 찍어 먹는 거 아니야? 여기 딱이에요.
이분은 꼬막은 확실히 그 전라도 꼬막이 크다. 이따면은 그 육지서 오는 거예요 이거. 아 그래요?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육지서 오는 거. 제주 거 없어. 한좀 하세요. 의외로 간단하게 맛이 괜찮아요. 아까 물이 또 내리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제가 기존에 봤던 그런 눈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막 스티로폼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 왜 방울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알갱이 아이스크림 뭐 그런 느낌이에요. 눈보라에 눈보라. 아 이거 봐봐. 오. 별나 유튜브 찍은 거 더 많이 좋은 거 아니니? 영롱. 아 탄수화물이다. 영롱. 예 고맙습니다. 와 이 비주얼 봐. 영롱에. 잡수세요. 저거 요거 꼭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양념하고 밥하고 고기하고. 지금 하는 방법이요. 지금 여기. 그 고등어 회랑 같이 먹는 특제 뭐 양념 소스가 있거든요. 이걸 넣고 밥을 또 약간 넣고 고등어 회를 이렇게 넣는데 이 김치를 준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먹어도 돼요. 꼭 김에는 마음대로 하셔야 돼. 제주도 분이 손으로 딱 드시더라고. 맛있어. 아, 통영권 양식이에요? 우리가 육지에서 먹는 고등어에는 다 양식이라고. 지금 이거는 생화로. 제주 도민이지. 전 처음 알았어요. 이걸 밥이랑 같이 먹는다는 거. 원래 고등어에 밥과 양념이 않고 깻잎에다 먹기도 해. 오, 양념장이 간장게장 만들셨으니까 그 맛. 고등어가 영롱하네. 아, 또 유튜브 오셨어. 뭔 일인데? 조금 아마 뭐. 몸매. 어구. 오, 또 누가 오셨어. 아, 맞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상호라고 합니다. 양태형입니다. 지금 오신 분은 여기 제주 현지 분이신데. 빨간색 키위 농장을 하신대요. 레드 키위. 이걸 이렇게 손으로 싸먹습니다. 형님, 유튜버. 나중에 우리 이제 대기. 그냥 먹을게요. 내일까지 쉰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때 먹다가 사람 한 명 더 오신다 하거든요. 또 해요? 저희도 바람 쐬고 싶다니까. 이 눈 오는데. 아니, 이렇게 편 끊어놨고, 눈은 이러니까 올 줄 몰랐죠. 2주 전에 예매를.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직원이 떡 나와서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착륙을 못하고 다시 광고. 못하게 되면 또 해방할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야! 예. 언니 봐. 아, 친구, 수능이 친구하고. 또 아는 분을 만나요. 어르신 별 얘기하고 계시고 전화 아까 그 간장게장 또 먹었습니다. 오늘은 식당이에요. 제주도 고등어예요. 고등어 진짜 좋아. 아니, 이건 진짜 귀해요. 저 태어나서 이거 태어나서 태어나서 빼고 고등어 대방. 아니 대구 사람이 광주에 넘습니다. 굉장히 비싼 그 한정식 집인데 몇 점씩? 이것은 요즘은 뭐 양식이 안 되니까 이건 육질 많이 스프로 오는데 이분들 드시는 걸 제가 봤는데 아, 딱 그 맛을 제가 보고 예 이 구수한 맛이 한 세 군데 외국이 근데 나도 몇 번 갔어요. 별로 좀 짜다는 거 그냥 눈 닫아보고 이게 무슨 회사인가? 고등어에 호불호 없습니다. 이거 솔직히 형님 아무 호불호도 훨씬 나아요. 아무 호불호도 훨씬 나아요. 물론 뭐
대방어 만큼 안 갈 수도 있지 모르게. 형님도 먹는 거 보니 밥이랑 이렇게 드셔. 오셨어.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원입니다. 방어 없어? 방어? 방어 없냐고. 방어는 없어. 이거 나만 먹었어. 아우 소란데. 무릎처럼 섰잖아요. 아예 맞겠습니다. 방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고 섞어. 잠깐만 이분이 뭘 이렇게 뭘 섞어서 만드셨는데 외람된 말씀인데 그거 져주시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싸줄게. 예, 한번 내가 먹고 내가 만드니까. 예, 예. 눈여겨봤거든요. 근데 뭔가 좀 달랐어. 전문가의 손길을 내가 느꼈어. 아, 그래서 하나 해주시면 돼. 이게 FM으로 한 번만 보여줄게요. 자남이 진짜 이거 맥집을 했어. 아, 진짜. 아, 구동호 해. 예예예. 예, 예. 오, 찍어. 찍어 갖고 이제 놓고. 예, 놓고. 백김치. 아, 백김치. 어, 백김치 놓고. 하나 놓고. 그거 놓고. 여기 좀 넣고. 밥 좀 넣고. 다음에 이것도. 전구지. 아, 여기 넣고. 전구지 떼고 있어, 전구지를. 여기다. 전구지 아니야, 이거. 쪽파. 마늘 하나 넣어. 대파. 쪽파. 쪽파라고 얘기해. 마늘 하나 넣고. 어. 이렇게 해서. 와, 잠깐만. 완성. 이거 가야 되겠네. 나가버렸는데. 아니, 나 젓가락 좀 주제. 아, 옆에 있구나. 아, 됐어. 아, 근데 참조는 다르네. 아, 이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빈 속에 밥도 먹고 순우기요? 안 좋은 거지만 두 가지를 한 번에 먹을 수 있으니까 든든하네. 김을 한 여러 장 먹고 먹어. 김을 또 여러 장? 여러 장 먹고 먹어야 맛있는 거야. 한 장부터 김을 여러 장을 부채처럼 이렇게 펼쳐서 이게 김을 여러 장을 부채처럼 펼쳐. 맛있어. 백김치 넣고. 백김치를 넣어야 되구나. 반드시. 자, 먹어봐요. 어? 이거 나 주시는 거. 잠깐만. 그 아저씨가 여러. 또 싸주셨어. 아, 여자 주인. 여기 갔다 했거든. 여자 뭐니? 저기 사장이. 뭐하고요? 이번에 쌈이랑 김이랑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 장, 여러 장. 원래 형님은 또 고향이 또 고창. 응? 고구마 튀김을 주셨는데요. 제주도가 고구마가 귀하대. 종자가 좀 다르대. 한번 먹어볼게. 사실 어떻게 금능 쪽이나 협재 쪽이나 뭐가 도라지 맛이네. 다르지 않아. 이거 도라지 맛이네. 도라지 맛. 제주도의 특유의 맛입니다. 제주도.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분들 만난 지 한 30분 됐는데요. 이 형님도 하고도 만난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 고마. 뭐? 뭐 조림을 시켰는데요. 뭐 밑반찬이 쫙쫙 깔리고 있어요. 형님, 상다리 부러지지 않겠는데요? 와, 따마. 제주 우럭조림입니다. 양식 아니고 자연산이에요? 양식. 양식이래요? 자연산은? 자연산은 비싼 것도 성능 같아. 아까 말하자 소진이고. 이 우럭이 저 육지 우리 이제 예로 홍명자나 육지 우럭은 검어. 그럼 제주는 붉어. 어. 자연산은 붉어. 자연산은 붉대요 우럭이. 붉은 우럭. 와, 따마. 안 짜! 너무 좋아! 와, 형님, 나 죽을라! 내장이 또 어디 있어? 정말 뭘 좋아 안 해, 내장을 좋아하는 거. 좋아서. 내장으로 시작해, 내장으로 끝나. 아침은 소 내장, 저녁은 생선 내장. 육고기의 내장 타는 거 같구나. 아니지. 저는 생선 눈알도 좋아해요. 아. 속병 먹는 사람이 먹을 줄 아네, 그거. 내장이고, 뭐, 애, 간, 뭐, 이런 거.
나중에 안경 쓴 분이 주인자. 그래서 마치 관광지랑 도달할 거예요. 농담을 해. 나 설마 구운 줄 알았는데 안 먹고. 귀한 고등어 형님도 관심 없어. 2차 갑니다. 여기 오자마자요.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는 오자마자 줘야 돼요. 나중에. 오자마자. 노형? 노형동에. 노형동에 있는 노형 주 너무 좁아가지고. 가게 안 나와요. 저녁 그냥 먹을게 우리.